여성 왜 살해하셨어? 치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2021년 8월 29일 아침 일찍 한 남성이 차를 몰고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옵니다. 경찰서에 들어선 이 남성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고 자백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가 몰고 왔던 이 차량 뒷자리에는 사망한 여성의 시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남자의 정체는 이틀 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수배 중이던 56세의 강윤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 씨를 체포했던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했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한 구의 여성 시신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순식간에 발견된 두 구의 시신. 예상보다 이 사건은 매우 심각했어요. 강윤성은 강도, 강간, 상해 등 이미 전과 14범의 범죄형 인간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2005년부터 15년간 수감 생활을 마치고 가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출소 3달 만에 두 사람을 살해한 살인마가 돼버린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 강윤성이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는데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할 동안 그 누구도 그를 막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전과자가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할 동안 아무도 막지 못했었는지 오늘 준비한 내용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성은 2021년 5월 6일에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했어요. 그리고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사회로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렀으니까 마음 고쳐먹고 새 출발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6월부터 이제 기초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3개월 동안 340만원 그리고 사랑의 온도 후원금 350만원을 받게 됐는데 이 돈을 전부 다 유흥비로 탕진합니다.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을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원금 뿐만이 아니었고요. 송파구에 기존 주택 전세 임대를 통해서 거주지를 얻어요. 이런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해서 지원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후원 물품을 더 많이 챙깁니다. 그리고 복역 중에 친분을 맺었던 목사가 있었어요. 이 목사의 주선으로 화장품 방문 판매원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계속 허세를 부려요. 구청 관계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의 아들이 자기를 닮아서 머리가 좋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알게 된 그 심리치료 강사가 있었어요. 이 강사에게는 내가 아는 지인들은 다 부자다. 나도 고가의 수입바이크와 외제차를 몰았던 한때는 오렌지족이었다. 이런 자랑? 이것도 자랑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나는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시기와 질투를 받았다. 확인되지 않는 그런 허세를 막 늘어놨던 거예요. 흥미롭게도 그런 강윤성에게서 이상한 기류가 포착된 것이 언제였냐면 출소 석 달 뒤인 8월 21일이었습니다. 8월 21일부터 이 강윤성에게 이상 기류가 포착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강윤성이 평소에 담배를 구입했었던 집 근처 편의점 주인이 50대 여성과 강윤성이 함께 있는 걸 목격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50대 여성이 이 강윤성이 자수할 당시에 그 차량에 실려있던 그 시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두 번째 피해자였습니다. 편의점에는 수많은 손님들이 드나들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강윤성하고 피해자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 편의점의 모습을 드러낸 시각이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차량이 섰고 여기서 그 50대 여성이 내려요. 그리고 그 여성을 향해서 강윤성이 다가옵니다. 두 사람이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여성이 혼자서 편의점에 들어왔는데 이게 CCTV에 찍힙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음료수를 구입하고 나서 주인한테 이런 부탁을 남겨요. 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였냐면 혹시 밖에서 소리가 나면 경찰을 좀 불러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던 거예요. 주인은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떨고 있다는 걸 기억했던 거죠. 여성이 나가자 주인은 담배를 피는 척 가게 밖으로 나와서 이 여성과 강윤성을 가만히 지켜봐요. 이 맨 밑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두 사람을 봤더니 얼마 동안 좀 말다툼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좀 티격태격하고 있었던 거죠. 자, 주인이 이걸 보고 나서
저거 좀 말리던가, 내가 신고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이 두 사람이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날이 이 여성이, 이 50대 여성이 피살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이후에 강윤성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게 8월 26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57분경에 송파구 오금동의 한 철물점에 나타나요. 렌터카를 끌고 왔는데 여기서 절단기를 삽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5시경에는 송파구에 있는 한 마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흉기를 구매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 1차 범행에 들어가게 되죠. 구입했던 것들, 앞서 구입했던 뭐 그런 절단기라던가 흉기 이런 것들이 다 범행 도구였던 겁니다. 저녁 6시 20분경에 이제 집 근처에 렌터카를 세워놔요. 그리고 여기서 40대 여성과 함께 차에서 내려요. 자, 이 여성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편의점에서의 그 여성은 아닙니다. 다른 여성이에요. 자, 이 여성은 누구냐면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던 내용 아까 기억하시죠? 그 첫 번째 피해자였습니다. 강윤성은 이 여성과 자신의 집으로 향했고요. 저녁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그녀를 이불로 질식시켜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정이 지난 27일 오전 0시 14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집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근데 강윤성은 성범죄 전과자예요. 그래서 매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밖으로 못 나갑니다. 야간 외출이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규정을 어기고 나간 거죠. 전자발찌 경보가 울렸겠죠? 서울 동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에서 상황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출동 준비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오전 0시 34분에 강윤성이 다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반이 종료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배가 아파서 약을 사러 나왔다. 이렇게 둘러댔던 거죠. 범죄예방팀은 명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할 것이다 라고 고지를 했고요. 현장에는 출동하지 않습니다. 오전 10시에 날이 밝고 나서 강윤성이 관할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요. 당시에 담당 직원이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지난밤에 야간 외출 위반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사정이 있었다. 배가 너무 아파서 밖에 나갔다 왔다. 선처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던 거죠. 그냥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규정을 위반한 거니까. 그래서 보호관찰소 직원이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일단 조사는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었던 30일에 출석을 해라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자, 그러자 강 씨가 같은 날, 27일이에요.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에 자택에서 5km가량 떨어진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잠적해버립니다. 훼손경보가 발생했겠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이 사실을 상황실 및 동부보호관찰소에 통보를 합니다. 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직원 2명이 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강 씨는 날랐어요.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전자발찌는 몽촌토성역 입구 하단에 버려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됐고요. 법무부는 그의 행적이 묘연해지자 경찰에 검거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보호관찰소의 상위기관은 경찰이 아닌 법무부예요. 보호관찰소의 범죄예방팀이 서울 경기지역 10개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주요 터미널에 인력을 배치합니다.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시에 경찰은 전자발찌 훼손 후에 30분이 지난 오후 6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3차례 강 씨의 집을 방문합니다. 근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집안에는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돌아가 버린 탓에 이 강 씨의 범행을 일찍 파악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집안에 강제 진입할 권한이 없었고 체포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것이 이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감시 대상자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중인데도 이 체포영장이 도주 20시간이 넘은 시점에서야 법원에 접수가 돼요. 이유가 뭐냐면 이 관련 기관들이 기존의 관행에 맞춰서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1차 추적자였던 법무부가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시각이 저녁 11시 50분이었어요. 이때는
전자발찌가 훼손된 지 이미 6시간 20분이나 정말 한참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자체도 이미 자정이 가까운 그런 시간이잖아요. 이 신청을 받았던 서울동부지검 당직실이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오전에 청구 여부가 결정이 되니까 다시 오세요 라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전에 다시 영장이 신청이 됐고요. 오후 2시가 돼서야 체포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아직 체포영장이 나온 게 아니에요. 청구 이후에 발부가 되어야 영장이 효력을 가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뭔가 지지부진한 사이에 강윤성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 비극의 화살이 두 번째 피해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강윤성은 강남의 휴대폰 매장으로 향해요. 자, 1차 피해자에게서 신용카드를 훔치거든요. 이걸 가지고 596만원어치 아이폰 4대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기가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되팔아요. 그래서 돈을 마련했고 이걸 가지고 이제 도주할 때 사용을 한 거죠. 경찰은 강윤성이 렌터카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파악을 했고요. 다음 날인 28일 오전 9시에 실시간 차량 GPS를 통해서 차량 소재지를 확인하고 추적에 들어갑니다. 자, 당시에 차량이 서울역 근처에 주차돼 있었거든요. 여기다 잠깐 차를 세워놓고 강 씨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경찰이 이 차량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차량으로 돌아오던 강 씨가 경찰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뒤돌아서 차를 버리고 도주해버려요. 이후에 강 씨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고요. 여기서 핸드폰을 버리면서 추적을 피해서 이번에 어디를 갔냐? 김포공항으로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두 번째 피해 여성에게 연락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불러냈냐면 드라이브를 하자 라면서 불러냈던 거죠. 자, 이 여성이 앞서서 보셨던 편의점 사장에게 신고를 부탁했던 그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오후부터 이 여성의 차를 타고 서울과 경기 일대를 돌아다녀요. 팔당댐으로 향했던 이 두 사람이 다음날 새벽에 다시 송파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한강공원 주차장 인근 도로에 차를 세운 강 씨는 그녀를 목졸라 살해했어요.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강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이미 그녀에게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여성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던 거죠. 결국에는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여성이 따라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살해를 했다. 이게 강윤성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5시간이 지난 오전 8시에 이 숨진 피해 여성을 뒷좌석에 싣고 경찰에 자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황당한 건 이 강윤성이 사람들을 죽이고 자수했던 그때까지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낸 강윤석의 살인극은 58시간 만에 끝이 납니다. 그 어떤 방해자도 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끝낸 거예요. 사건 초기에 언론은 이 피해 여성들이 강윤성의 성관계를 거부했고 그것 때문에 강윤성이 여성들을 살해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강윤성이 부정합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금전 문제 때문에 살해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강윤성은 출소 후에도 여러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해요. 첫 번째 범행 저지르기 그 5일 전쯤 그때는 지인한테 밥 먹을 돈도 없다. 차라리 전자발찌 끊고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사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도 경제적으로 쪼들렸었거든요. 이유는 우리가 대충 짐작해보자면 유흥 이런 것들을 즐겼기 때문인데 사실 이것뿐만은 아니었어요. 강윤성이 출소 후에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요행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남의 돈을 뺏어서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도소 동기들하고 육가공 업체를 세우거든요. 이걸로 이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예요. 자세한 뭐 방법이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강윤성이 이제 바지 사장 노릇을 하기로 했었는데 법인 설립을 하려고 거액의 대출을 받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법인을 설립해서 이 사기를 치려고 그러니까 사기에 착수를 하려던 그 순간에 강윤성이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뭐 때문이었냐면 제2금융권에서 대출했던 돈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겨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법인을 설립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공범 일당들이 빨리 그 채무를 해결을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뭘 할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강윤성을 계속 압박했던 겁니다. 이렇게 궁지에 몰린 강윤성은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꿔가며 하루하루 버텼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유흥은 끊지를 못해요. 계속 노래방을 드나들면서 유흥을 즐겼고요. 여기서 이 사망한 피해 여성들을 알게 된 거죠. 두 피해 여성은 모두 다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강윤성은 옷도 멀끔하게 입고 팁도 막 많이 주면서 자기를 되게 능력 있는 사업가로 포장해요. 여성들의 환심을 샀던 거죠. 그리고 이 여성들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했는데 전형적인 어떤 제비의 제비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여성들의 환심을 사서 사업 아이디어를 슬슬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핑계로 돈을 조금씩 조금씩 빌려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제 빚독촉이 심해지면서 도우미 여성들을 유인해서 살해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찰이 파악한 강윤성의 범행 동기였던 겁니다. 이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었을까요, 과거에? 강윤성은 전과 14범이었어요. 이미 만 17세부터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었고요. 이거를 시작으로 실형 복역 기간만 23년, 보호 감호 기간 4년 집중 대상자였습니다. 그리고 구속 이후에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해요. 근데 여기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받게 되거든요.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이에요. 자, 이 검사는 40점 만점이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는 30점 이상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25점 이상을 받게 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요. 정확한 점수 뭐 30몇 점이다 이렇게 공개된 건 아니지만 유영철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검거된 이후에도 엄청 뻔뻔했어요. 기자들이 왜 피해 여성을 죽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하고 기자들의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요. 그리고 막 욕을 합니다.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어?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어머니,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황당하지만 좀 익숙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는 형한테 전화를 해서, 그 교도소 동기죠. 교도소 동기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그 기자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봤냐, 내가 기자들 마이크 걷어차고 막 그러는 거 봤냐 이러면서 막 그런 확인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도 했었다고 합니다. 강윤성의 인생을 좀 되짚어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과 폭력,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2005년에는요 일당 두 명과 함께 40일 동안 여성 30여 명을 위협했고요.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 강간 행각을 벌이다가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수감 도중에도요 사연팔이, 거짓으로 막 사연팔이를 해서 인세를 받았던 적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9년에 한 작가에게 책을 좀 내게끔 도와달라 이런 편지를 써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쓰냐, 우리 아내는 식당 일을 하고 있고 아들이랑 딸을 키우면서 여간방을 전전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다, 이런 사연을 적어서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 작가가 여기에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강 씨로부터 글을 받아서 그 원고를 엮어서 이 남성이 회개하고 갱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떤 과정으로 엮어서 책을 출판하는 것까지 도왔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지어낸 이야기. 그래서 작가가 처음에 이제 인세를 받은 게 2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강 씨가 우리 아내에게 보내주세요 라면서 계좌를 보냈거든요. 그쪽으로 200만 원을 송금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여성이 가족이 아니었고요. 그냥 자기랑 펜팔로 편지를 주고받는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크게 실망하고 강윤성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이 교정 홍보물에 용서를 구하는 기고문을 보내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려요. 그리고 출소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활동에 엄청 막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해요. 이걸 보고 한 목사가 감명을 받아서 탄원서를 모아서 법무부에 제출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가석방 날짜가 2개월 정도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그는 가면을 벗고 끔찍한 살인범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수사기관의 감독하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두 명을 살해하는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관리가 허술하다 이런 비난이 들끓었던 거죠. 전자발찌 무용론까지 확산이 됐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제도를 따라가지 못한 보호관찰소의 부족한 인력, 그리고 법무부와 경찰의 미흡한 공조체계, 또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 미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281명의 전담 직원이 1인당 17.3명의 전과자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상태였어요. 너무 부족해요. 6개의 광역보호관찰소에는요, 수사요원이 1명씩만 배치돼 있었습니다. 전담 직원이 1팀 2명으로 야간과 휴일에도 근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 인력을 가지고서 신속한 대응을 할 수는 없죠. 이렇게 비판이 거세지면서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개선,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강화, 내실 있는 지도감독 및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것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범죄자들로부터, 범죄자들이 저지른 어떤 재범 위험 이런 것들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제도잖아요. 힘들여서, 돈 들여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작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사실 그것만큼 비효율적인 것도 없고 그것만큼 낭비인 것도 없죠. 강윤성은 강도살인과 사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2022년 5월 26일에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강 씨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받습니다. 배심원 중에 3명이 사형을, 6명이 무기징역형을 양형했습니다. 현재는 검찰과 강 씨 측 모두 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시청 후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